안녕하십니까, 탑빌드입니다. 오늘은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무선 공구 중에서 임팩 드라이버의 순위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영상에서 나오는 순위는 각 제조사 공식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재원을 기반으로 하여 선정하였고, 실제로 사용할 때의 성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품 선정은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브랜드이면서 국내에 총판이 존재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브랜드의 주력 제품들 중 브러시리스 모터를 적용하고 4분의 1인치 척을 장착한 총 12개의 임팩 드라이버 제품을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13개의 제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계양 ID18BLA. 두 번째, 디월트 DCF887. 세 번째, 마키다 TD003G. 네 번째, 베타보 SSD18LT200BL. 다섯 번째, 미러키 M18FID3. 여섯 번째, 보쉬 GDR18V-210C. 일곱 번째, 스탠리 SBI 820. 여덟 번째, 아임삭 BL22 M816. 아홉 번째, 웍스 WU291D. 열 번째, 파인 ASCD 10-200W4. 열한 번째, 패스툴 TID18. 열두 번째, 힐티 SID4-A22. 자, 그럼 첫 번째 순위부터 만나보시죠. 첫 번째 순위는 토크 순위입니다. 토크는 아시다시피 회전력이죠. 임팩 드라이버의 성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수치인데요. 과연 토크 1등은 어떤 제품이 될지 빠르게 만나보시죠. 1위는 웍스의 WU291D가 230Nm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아임삭 BL22 M816 229Nm로 아임삭이 2위를 했다는 것이 좀 놀랍죠? 그리고 1위하고 1Nm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도 놀랍습니다. 3위는 미러키 M18FID3 226Nm로 미러키는 임팩트 분야에서 힘 좋기로 유명한 제품이죠. 4위는 총 4개의 제품이 동일한 토크 값을 나타냈는데요. 계양 ID18BLA, 마키다 TD003G, 보쉬 GDR18V-210C, 파인 ASCD 18-200W4. 이렇게 4개의 제품이 모두 210Nm의 토크값을 나타내서 4위에 랭크되었습니다. 5위는 디월트 DCF887로 205Nm의 토크값을 나타냈고, 887은 예전부터 워낙 유명한 모델이고 헤드 부분의 길이가 짧아진 850이 출시되었는데, 이 제품은 사용하시는 분들마다 호불호가 갈리더라고요. 전작이 더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위는 메타보 SSD 18LT200BL 200Nm. 7위는 힐티 SID4-A22 194Nm입니다. 힐티는 5월이나 6월쯤에 신제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시를 하게 되면 아마 1위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신제품 소식이 나오면 빠르게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8위는 스탠리 SBI 820 190Nm. 9위는 패스툴 TID 18 180Nm. 이렇게 토크값 기준 순위를 알아봤는데요. 12가지 제품의 평균 토크값은 207.8Nm이고요. 최고 토크 제품과 최저 토크 제품의 차이는 50Nm입니다. 방금 보신 순위는 토크값만 단순 비교한 것이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크별 순위를 알아보았고, 이번에는 분당 타격수 RPM 순위입니다. 1위는 패스툴 4500RPM, 2위는 미러키 4400RPM, 3위 웍스 4200RPM, 4위 마키다와 보시가 동일하게 4100RPM으로 4위를 차지했습니다. 5위 메타보 4000RPM, 6위 아임삭 디월트 계양 스탠리 네 제품 모두 동일하게 3800RPM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7위 힐티 3500rpm, 8위는 3000rpm의 파인이 차지했습니다. 12가지 제품의 평균 rpm은 3961.6rpm입니다. 최고 rpm과 최저 rpm 제품의 차이는 1500rpm입니다. 이번에는 무브와 회전수 rpm 순위입니다. 1위 미러키 3900rpm, 2위 마끼다 3700rpm, 3위 웍스와 아임삭이 동일하게 3600rpm을 갖고 있습니다. 4위 보시 3400rpm, 5위 디월트 3250rpm, 6위는 페스툴과 계양이 3200rpm으로 동일합니다. 7위 메타보와 스탠리가 2900rpm으로 동일한 rpm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8위 힐티 2700rpm, 9위는 파인 제품으로 1500rpm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개 제품의 평균 rpm은 3154.1rpm이고요. 최고 rpm과 최저 rpm 제품의 차이는 2400rpm입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순위를 보시겠습니다. 가격 순위는 낮은 가격 순이며 영상을 만드는 시점인 2023년 3월 11일 다나와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검색한 베어툴 가격 기준입니다. 1위 스탠리 86,850원, 2위 계양 12,1200원, 3위 디월트 125,130원, 4위 보시 136,400원, 5위 마끼다 142,400원, 6위 힐티 145,930원, 7위 아임삭 157,350원, 8위 웍스 157,600원, 9위 미러키 168,330원, 10위 메타보 250,000원, 11위 파인 311,510원, 12위 페스툴 395,220원입니다. 12개 제품의 베어툴 평균 가격은 183,160원이고요. 최고 가격과 최저 가격의 차이는 308,370원입니다. 임팩트 드라이버를 구매하실 때 고려하실 것은 토크와 RPM, RPM, 가격 외에도 제품의 크기, 헤드의 길이, 조명의 성능, 내구성, AS 등 여러가지 고려사항이 있으니 잘 따져보시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에는 거의 모든 제품들의 성능이 상향 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공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가지고 계신 배터리의 브랜드 제품을 구입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전문적으로 공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알아서 잘 구입하시겠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혹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임팩이 후보에 없었다 또는 다른 공구의 순위가 궁금하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탑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